네, 그러면은 저는 암 경험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관해서 먼저 간단한 강의를 하고 사전에 받은 질의를 이어서 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의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암 치료 그리고 내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집중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은 꽤 길고 꽤 어렵고 위험한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모든 사력을 다해서 또온 가족과 온 의료진이 이 치료를 위한 모든 계획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시기는 주로 뭐한 달에서 아니면은 6개월 정도까지 걸리게 되는 이 시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주치료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그럼 나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지내게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저희에게 이 치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암 치료 이후의 나의 삶은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암 치료로 인한 여러 상황이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암 치료 이후에 이런 상황의 변화와 암 치료 이후에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 그리고 암을 진단하기 위한 조기 검진 단계, 그리고 암이 발견된 이후에는 암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진단을 통해서 암의 상황과 나의 건강 상황에 맞게 치료를 선택해서 치료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건강 관리의 단계로 넘어가고, 암이 다시 나타나는지 재발을 하는지 아니면은 또 가지고 있던 암이 더 확산이 되는지 등을 알기 위한 이제 생존기 단계가 진행이 되고, 이 생존기가 완치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또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암을 아마 처음에 진단받으셨을 때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변화를 겪고 그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검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건강하고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냥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을 암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암 생존기라는 용어가 맨 처음 쓰인 거는 이제 1985년도 미국에서입니다. 그 용어와 이암 치료 이후의 상황에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피츠 뮬란이라는 이제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32세에 좀 희소암에 걸렸었고요. 이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과 또 수술과 방사선 모든 치료를 다 겪고 나서 이분이 이제 10년이 된 시기에 암 생존기라는 것이 관리가 중요하고,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거가 아니고, 암 환자들이 암을 경험한 암 환우 분들이 여러 심리적이고 이제 건강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분이 이와 관련된 많은 사회 운동을 하시고 이제 관련된 제도나 법 그리고 여러 건강에 관리를 위한 여러 의학적인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85년도에 암 생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암 급성 생존기, 또 확산 생존기, 연구 생존기라는 것으로 일단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 치료를 집중하는 시기, 이제 이거를 급성 생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 생존기라 그래서 급성 치료가 끝나고 이제 암의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새로운 암이 발견이 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는지를 하는 것이 이제 확장 생존기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기라고 하고요. 5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 생존기는 이제 완치가 됐고 재발의 가능성이 낮은 시기로 이제는 암에서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이나 사실 자유롭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기와 관련한 거를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이후에 건강 문제의 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크게는 암 치료와 관련된 직접적인 합병증. 나에게는 암은 없어요. 하지만 암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이나 수술 방사선의 합병증과 여러 신경 손상에 의한 뭐 저림 증상 또 수술로 인해서 림프절의 순환이, 림프순환이 장애가 오기 때문에 생기는 림프 부종들, 그리고 방사질환, 항암으로 인해서 세포의 손상으로 탈모나 피부질환의 문제, 이제 변화들이 오는 거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또 이런 걸 통해서, 성호르몬의 문제, 아니면은 난소나 정소 자체의 문제가 생기면서 성기능 장애나 이제 불임에 관련이 오는 문제들이 암 치료와 관련된 직접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의 중장기 후유증이라고 한다면은 암 치료와 관련은 없지만 암을 경험했고 암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생기는 이제 디스트레스나 피로 그리고 불안의 문제 그리고 통증이나 수면 장애의 문제 사회적 고립이나 편견과 차별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주제 중에 하나인 만성질환 관리 부분도 여러 원래 암이 없어도 생기는 것이 만성질환이죠. 근데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 관리는 암 생존자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 증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건강 증진은 말씀드린 대로 암이 없어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암을 경험하시고 치료받은 이후에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재발이나 아니면 2차 암 발생 또 여러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나 근문제, 흡연, 음주 문제, 운동, 식생활 관리, 예방접종이나 뭐 여러 관리적인 차원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내가 암 치료와 암 때문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어도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와 지속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생존자의 케어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번은 이제 기본적인 암에 관련돼서 집중적인 관리가 1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것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암이 생기거나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후기 영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한 이런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검진과 감시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 이외에도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디스트레스의 문제 또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생존기 케어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암 치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암 치료 이후에 생존기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런 암 생존기 케어 계획의 수립은 사실 이제껏 암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는 굉장히 낯선 분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연구와 많은 관심이 암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가 끝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할 것이냐는 굉장히 낯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이거를 어떻게 의료 안에 프로세스로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 치료와 관계없이 암 생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문제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권역 생존자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조사를 했을 때에는 암의 종류나 암을 치료한 시기, 암의 생존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와 관계없이 피로나 통증, 수면장애, 걱정과 두려움, 기억력이나 집중력 문제, 손발저림, 우울증, 여러 문제들은 계속 지속이 돼 있고 한 분이 적어도 5.5개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 치료 이후에 이런 지속할 수밖에 없는 증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이고 환우들에게 이제 좀더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사실 이제 수술을 하면서 장기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장기 손실에 의한 기능 상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피부, 근육, 신경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수술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으면은 이거의 상실로 인한 기능 손상이 있는 거죠. 만약에 폐암 수술을 했으면 폐활량이 감소하는 거, 위암 수술을 했으면 위 용량이 감소되면서 이제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위에서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 흡수 감소가 일어나는 것,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은 갑상선샘이 이제 절제가 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계속 약으로 보충해줘야 되는 등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장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법들이 점점점 이제 개발이 되고 장기를 보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장기 보존의 가능성이 늘어날수록 남은 장기 안에서의 암의 재발의 가능성도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술로 끝났을 것 같지만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이제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활치료, 또 기능을 복귀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암제나 여러 이제 면역치료제, 타깃치료제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 약물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나의 다른 세포들에게까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손상받은 세포의 기능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항암제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방사선 치료는 이런 엑스레이라던가 이제 강한 빔을 통해서 암 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최근에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서 이제 모양을 맞춰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후유증을 줄이고 암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이 가도록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 암세포 옆에 있는 장기라든가 이 빔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피부나 아니면 그 암의 위치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들의 손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으로도 많이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여서, 의료에서는 이런 방사선에 조사하고 영향을 받는 부위를 암에 국한될 수 있게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주변의 합병증에 대한 부작용들이 가능하면은 이제 최소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암 치료와 관련된 질병적인 문제라면은, 이제 두 번째는 암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신 심리적인 문제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수면의 문제들, 통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 암의 치료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잔상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발 불안은 일반적인 저희가 공황장애나 일반 불안장애와 매우 성격이 다른 거죠. 공황장애나 일반 불안은 잊지 않은 불안 요소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있는 문제이지만, 재발은 정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올 수밖에 올 수, 올지도 모르는 가능한 한 재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주기적인 검사를 할때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날까지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혹시나 이런 것이 이제 치료로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던가 심리 상담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이 새로운 나의 낙이 되거나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가능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조절이 잘안 되는 불안이나 수면 장애가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있다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임상 심리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폐경과 관련된 또 가임 능력의 이상 또 부모됨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거나 임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뭐 난소나 난자들 그리고 정자들을 좀 보관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후에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미리 좀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부분,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임신의 문제, 그리고 조기 폐경으로 올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 자체가 굉장히 피로를 만듭니다. 암의 대사에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 치료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나 암 진단 이후에 피로 증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진단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로하다라고 할 때는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암성 피로는 꼭 쉬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암으로 인한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움직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피로가 에너지를 보존화시키면서 자기가 적절히 조절을 하고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피로의 암성 피로는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만성 피로와는 달리 암성 피로에서는 좀 관리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암성 통증, 또 굉장히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저희가 암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장기 생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 대한 부담이 줄으면은 진통제 용량도 줄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통증이 심할 땐 당연히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급성 통증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내가 진통제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치료 관리 중에 용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성질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자체만으로도 혈압이 상승되거나 심장의 독성으로 인한 심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부정맥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심장질환의 위험도, 그리고 어떤 치료,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 자체에서 올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스피린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아스피린이 뭐 대장암에 예방이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암 환자에서 장기적인 아스피린 사용이 또 사망을 증가시킨다라는 논문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과 이득을 평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기적인 혈압 측정과 콜레스테롤 또 금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항암제 종류나 심장 부위의 방사선 조사를 한 경우에서의 심장에 대한 독성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같이 올수 있는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도 항상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빈혈도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항암 중에 암 환자분들은 거의 반 이상이 빈혈이 진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약물과 치료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워낙 이제 세포에 주기, 발, 이런 분화와 관련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 치료 중에는 빈혈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로 부작용으로 인한 항암제와 관련된 이제 빈혈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금방 또 회복도 됩니다. 따라서 나의 지금 혈색소 수치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빈혈은 주로 여자는 이제 헤모글로빈 12, 남자는 13을 이제 정상 수치로 하는데 그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반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빈혈이 있으면 피로하고요,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고 우울하거나 피부가 창백해지는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의 이런 증상들이 빈혈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가능하면은 음식 섭취에서 건강한 신선한 건강한 음식들을 드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림프 부종들은 암 치료로 인해서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요. 주로는 암 진단 이후에 어느 시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18개월 이내에 가장 흔하게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겨드랑이나 쇄골 주위, 목이나 사타구니 주변에 수술을 해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걸한 경우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와 특히 감염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런 부종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항상 이제 마사지나 이런 부종과 관련된 순환을 할수 있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무조건 운동을 안 하거나, 이렇게 보통 이제 암밴드 같은 걸 하시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주셔서 순환을 좋게 해주시고, 림프 플로우는 또 역기를 자꾸 만들어요. 혈관도 그렇지만 림프는 새로운 길들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림프 순환을 좀더 자극시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파트가 이제 건강증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이제 뒷부분에 영양과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게 좋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1번으로 고려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거를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경우에 이제 성별이나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겪는 영양 부족, 결핍과 불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와 관계 없어도 겪게 되는 이런 부작용 아니면 이 불균형을 영양 결핍을 1차적으로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암이 있건 없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백질 섭취 부족이죠. 근데 암 걸리신 다음에는 더안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근육량은 기본적으로 체력을 위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 섭취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칼슘, 칼륨, 리보플라빈, 비타민 A 성분들이 있는 이제 여러 기본적인 성분의 섭취가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빈 빈도가 뭘까요? 잡곡입니다. 그리고 배추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순으로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인 음식이긴 하나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단백질 섭취가 매우 적습니다. 간식으로 커피 가장 많이 즐기고 사과, 귤, 우유 등을 드신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런 부족함이 항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 저희가 식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식생활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다양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가 돼야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신체 활동인데요. 제가 특히 어르신들한테 많이 드리는 얘기는 새벽에 깜깜한데 울퉁불퉁한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라는 얘기 많이 드려요. 많이 미끄러지시거나 넘어지시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 특히 이제 이런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넘어지고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발을 안전하게 신고 밝은 대낮에 평평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길을 다니시고 그런 길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병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을 하시거나 하시면 생기게 되고 그 뼈에 이제 전이가 있거나 하시게 되면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동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서 어떤 활동이 적절할지에 대한 또 어떤 건 피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수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내가 좀 피해야 되는 행동이나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꼭
미리 좀 조치를 취하고 그게 아닌 안전하고 좋은 것이 유산소 운동과 근저항 운동. 저희가 근력 운동 하세요. 그러면 꼭 무거운 걸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할수 있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저항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 좋겠고, 특히 림프 부종이 있거나 장루가 있거나 말초 신경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피부암이 많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제 모자를 쓰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흔하지는 않긴 해요. 하지만 이제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이 줄긴 하더라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여성에서 폐경 이후에 굉장히 흔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안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흔하게 오는 건데, 암 치료 이후에는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의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하되, 이와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은 같이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낙상을 방지하면서 저항 운동과 근력 운동, 또 금연 군주, 그리고 여러 전문 치료제를 쓰는데 이런 전문 치료제가 또뼈 전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턱관절 괴사 등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검사 치료를 꼭 병행을 사전에 하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중에는 이제 체중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체중계를 통해서 체중을 잰다라는 거는 이 체중에는 우리 몸에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체액 성분이 있죠. 이 체액 성분은 혈관 속에 있는 물이 혈액인 거고요. 간지액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림프와 관련된 여러 분비물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몸에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물들이 있죠. 뭐 부종이라든가 복수, 흉수와 같은 것도 체중에 포함이 되게 돼서 이런 복수가 차시는 분이나 흉수가 차 있으신 분은 그거를 빼고 안 그게 또 얼마나 차고 하는 거에 따라 체중이 또 변하게 됩니다. 이 체중에는 또한 부분이 지방이고요. 또 근육이고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에 있어서 체중을 줄이세요라고 하는 거는 지방을 줄이세요입니다. 실제는. 근데 체중을 줄이세요. 그래서 할때 많이 금식을 하시거나 단식을 하시거나 불균형된 식사를 드시게 되는 경우는 근육이나 뼈가 줄거나 아니면은 탈수가 돼서 물만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에 대해서 문제를 고려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마른 비만이라 그래서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근육량이 적으신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감소증에 오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보통 U쉐입이라 그러죠. 우리 자연적인 몸 영양소라든가 대부분은 이런 U쉐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U쉐입은 오른쪽으로 가서 부족하면은 또 사망이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과다하면은 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체중과 관련해서 특히 정상 체중보다 약간 과체중 상태가 더 사망에 제일 적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을 빼는 것보다는 체중 안에서 더 늘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시고, 또 같은 체중 안에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암 환자분들 중에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폐암이나 인후두암처럼 흡연과 관련된 암 환자일수록 더 중독 증상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일단 흡연은 2차 암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수술 이후에 합병증, 그리고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상처 회복 지연, 그리고 암 치료의 반응,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떨어뜨리고, 암 재발도 높이고, 또 치료 중에 여러 증상도 악화시키는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관리, 금연 치료는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그 간접 흡연도 안 좋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암 환자일수록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지 됩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인데, 음주는 사실 굉장히 자기 습관화돼서 계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음주도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예방접종 굉장히 더 관심이 늘어났고요. 특히 요번에 독감 예방접종 거의 다 맞으셨을 거고, 독감 예방접종 이전에도 기본적인 폐렴 예방접종, 그리고 저희가 대상포진이라던가 여러 미리 예방을 할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암이 없으셔도 50세 이상에서는 성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챙기셔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중간에는 저희가 치료 시작 2주 전 아니면 치료 종료 3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왜냐면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암 치료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이제 저하시키거나 면역 반응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최소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하는 시기에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시작 2주 전에 해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나자마자 뭐 페트 검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예방접종 한쪽에 겨드랑이 림프절이 이제 반응을 일으켜요. 그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암 전이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했다고 꼭 미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사를 판독을 받는데 영향을 안 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발과 전이와 관련된 부분도 암 진단과 치료 이후에 이제 관리, 저희가 익스텐디드 서바이벌 시기에 연장, 확장 생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재발이라는 거는 원발암이 이제 치료 관에 암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다시 발견되는 걸 재발이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2년 미만 안에서 약 58%, 또 2년과 5년 사이에서 약 20%, 5년 이후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한 대학병원의 이제 위암 수술 이후에 연구에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과 전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가 최소화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의료진은 또 혹시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빨리 발견을 해서 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이런 CT나 MRI나 이런 다른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려면 한 1cm 정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 하나가 1cm 정도의 암 덩어리를 보이는 데한 5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생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암 치료로 관해가 됐고, 그때 세포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은 5년 안에 암의 이제 재발이 발견이 될 건데, 그것이 발견이 안 된다면은 일단 초기 치료가 그때 완벽히 세포를 다 없앴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5년 생존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발 말고 저희가 2차 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2차 암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2차 암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컨더리 캔서라고 해서 2차 암 중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자체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암이 있고, 이런 분은 이제 주로 소아암 환자가 암 치료 이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처음 받은 치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암들인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암 치료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암 발생이 이제 생기지 않는 이런 치료제들을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쓰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서, 암 치료로 인한 2차 암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른 2차 암, 세컨드 캔서라 그래서 암이, 처음 암이 생기는 소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흡연이다 그러면 폐암도 생기지만 뭐 방광암이라든가 신장암이라든가 후두암이나 다른 암도 같이 생길 수 있는 유형 요인이 공유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 소인, 이런 해서 유전성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2차 암이 이런 유전적 소인이나 환경,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발견될 수 있는 이런 암들을 2차 암이라 그래서, 원발암의 재발뿐만 아니라 이런 2차 암이 생기는 부분도 같이 좀 봐줘야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논문을 낸 거는, 저희가 유방암이 진단된 다음에 2차 암으로 난소암이 발생하는 시기를 봤더니 1.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2차 암이나 다른 암이 생기는 부분도, 한 암이 완치되고 진단이 이제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항상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유전성 암과 관련된 건 최근에 이제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알게 될 거고, 유전성 암은 나의 이참에 대한 발생도 있지만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이 이런 암의 소인을 같이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참 유전성 암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앞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가족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또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앞으로 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차암의 발생과 관련된 것들이 원발암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 검진,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 암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실제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이런 부작용들을 일으켜서 또 다른 2차 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여서, 저희가 검사를 무조건 많이 막 하라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검진과 관련된 일반 검진들 저희가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처음에 원발암 또는 유전성 소인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를 나 또는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암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내년 4월부터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암은 암 치료에 집중했던 연구와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암 환자의 치료 이후에 건강 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암 생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과 이런 암 생존자의 관리, 그리고 건강증진과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국립암센터가 중앙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이고요. 전국 12개의 지역암센터에 지금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지정을 하였고, 그중에 국립암센터와 경상대, 그리고 제주대에서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암자부센터 홈페이지에 교육자료와 함께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영상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국가암자부센터 암환자 생활 백서 안에 이제 생존자 통합지지라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 암과 그 생존자 통합지지 배너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으로 링크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은 각 센터별 진료 일정과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언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병원에 직접 오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센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온라인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에 사전 등록을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받은 거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 질의응답 내용을 그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은 다음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거, 이런 숨이 차는 증상들, 이런 것들은 암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과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암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후유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가려움증이면은 가끔 나타나시는 거면 저희가 항히스타민제를 지속 복용을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부분에 가장 문제는 이제 긁으면서 피부 손상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습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보습제로도 안 되고 내 생활이 불편하시면은 그때그때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드시는 쪽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숨이 찬 증상은 폐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심폐기능이 저하, 운동량이 줄고 폐활량이 줄어서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심장과 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에 지금 기본적인 심장의 모양, 크기, 그리고 심전도, 그리고 폐의 건강 상태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실 거고,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암으로 인한 후유증 관리 부분인데요. 재발과 관련된 부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연에 이제 처음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제 눈을 끌고 있는 이제 문구는 장로보건수술입니다. 대장암 환자분들이 치료 중에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장루를 차고 계세요. 장루를 차고 있는 중에도 힘들지만, 장루가 복원되면서 대장의 배변 기능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암 수술, 암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복귀를 위한 생활 관리 정말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도움을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재발 징후와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 후, 예후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수술하신 선생님은 수술 잘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수술 장기 주변에 절제된 곳에 암세포가 없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마진 프리. 그러니까 암이 요만큼 있으면 그옆 부분까지를 다 절제를 하거든요. 작은 작은 세포 하나라도 퍼져 있지 않게 이제 절제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절제된 그 원래의 장기의 절제 부분이 깨끗하다라는 게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림프절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된 림프절 상에서 보면은 어디 정도까지 제거를 했을 때 암세포가 안 나오는 림프절까지 잘다 제거가 됐으면은 수술은 잘된 겁니다. 근데 이 수술이 잘 됐다는 것과 나중에 재발 또는 항암과 관련된 또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수술하신 선생님이 수술 잘 됐습니다 하시는 꼭 얘기를 하면은 일단 나의 출발이 작은 암세포에 가진 것이 적다라고 이제 시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재발 징후나 이런 부분과는 또 다른 얘기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암세포의 세포형이나 종류,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단백질, 뭐 면역 항체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암의 특성에 따라서 항암을 할지 뭘 할지, 그리고 이게 재발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건데, 그건 수술 직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나온 데한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선생님이 수술 후 좋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의 특성에 따라서 재발이나 관리를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또 다른 이야기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이런 게 작게라도 의심소견이 있으면은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정밀검사들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더라도 그거를 그때그때 또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 받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암이라는 것이 정말 암은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가 암은 좀 끝이 없습니다. 암에 있어서 제가 이질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이걸 한 세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 덩어리입니다. 암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하나는 또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변이의 특성들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이 돼 있는 곳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를 받는 중에 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암 이질성이라 그러고, 그래서 처음 진단받고 수술받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와 여러 치료를 거치고 또 내가 처음 장기간이 다른 곳에서 전이계가 되어 있는 곳에 세포에서의 유전자형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계속 유전자 검사를 어떤 경우 선생님이 다시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에는 기본적인 처음에 세포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저항이 되고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바뀌었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가는 건데, 이제 이런 이유로 여러 연구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면역 치료제가 나오고 타계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암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여러 항암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계속 많이 되고 하지만 실제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질환의 진행 정도를 뭐 평균적으로 2달을 늦췄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생존 기간이 두 달이 연장, 한 달이 연장, 또는 연장이 안된 경우들도 있는 이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뭐 논문에 나오고 기사가 되고 할때 그러면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은 3주, 뭐 4주 연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완치가 아닌 연장의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알려지고 나온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건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이런 부분에 좀 냉정하게 쳐다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선택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꼭 고려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질의응답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이제 당뇨 관련된 이야기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은 고혈압과 당뇨 치료는 당연히 받으셔야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이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항암 치료나 중에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나 당 수치가 확 올라가거나 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그 치료가 변화가 돼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암 치료 중에는 암 치료 병원에서 그 조절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가 심하면은 약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조절을 해야 될수 있으나 그 약은 꼭 복용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치료가 끝난 이후에 안정기가 되면은 그 항암 치료로 인한 영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기가 될때 어떤 용량이 딱 정해지면은 그 약을 가지고 동네 병원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 거고요. 동네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간혹 임상 시험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그 식약처에 그 임상 시험 약은 뭔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험 약과 내가 지금 받는 처방약에 충돌이 있는지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내가 먹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임상 시험 그 연구 간호사나 임상 시험 선생님한테 꼭 상의를 하셔서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하는 부분 한번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골감소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감소증, 골다공증, 특히 골절상까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는 거고, 치료로 기본적인 부분은 골다공증까지 가졌으면 전문 치료제를 당연히 받으시는 거고요. 골감소증 단계에서는 일단 영양분으로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음식으로 잘 챙겨 드시는데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무조건 드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낮은 조절이 되는 상태여야지 되고 또 요로 결석이라던가 변비 같은 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식품으로 영양제 그 보조식품으로 섭취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고려하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질문 내용은 생활 패턴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였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다른 혈액 수준 정상인데 적혈구 수치가 높다. 적혈구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지. 근데 1000cc 정도 사혈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이제 문제의 해결 방식을 다르게 접근을 하신 거죠. 일단 우리 몸의 혈액은 기본적으로 한 5리터 정도입니다. 근데 1000cc면 1리터인 거죠. 1리터를 사혈을 하셨으면 그만큼 혈액에서 몸의 혈액량이 거의 20%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적혈구 수치가 높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헤모글로빈이 높다라는 거는 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높은 경우는 물을 오히려 드셔야지 되면서 체액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적혈구 수치가 높다라는 거에 있어서 진짜 혈구 개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골수에서 백혈병처럼 적혈구 수치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혈액질환 때문에 적혈구 수치가 높은 건지, 아니면은 혈색소의 수치가 높은 건지, 아니면 혈구의 크기가 다른 건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과 그 진단에 따른 조치를 보셔야지 사혈은 어디서도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흡연, 생활 패턴, 식생활,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좀그 다음에 이제 체중과 관련된 거랑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체중 증가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거고, 체중 증가에 있어서 근육량 증가, 오케이. 하지만, 부종이 생겨서 체액이 증가되거나 아니면은 지방이 증가되는 건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내가 체중을 증가됐는데 이 체중 중에 어떤 부분이 증가됐는지 특히 부종에 의한 것이라면 이 부종 관리 이게 뭐 여러 호르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체액이 뭐 복수가 차거나 이런 문제인지 이런 림프 부종이 생긴 건지 이런 부종의 붓기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어느 부분에 이런 거는 보통 인바디 검사를 하면은 체액에 있어서 근육량, 골, 그리고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지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도 건강 상태에 따라 약간 종류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생존자 통합지센터 등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가 사실 지금 많은 약들이 원료 물질들이 뭐 인삼, 홍삼, 무슨 버섯, 정말 뭐 나무 뿌리 뭐 많은 거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런 거에서 약을 만듭니다.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우리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원료 자체는 시작이 버드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시대는 열이 나면은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 마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부작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는 거기에 성분을 추출해서 살리실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만들었고 지금은 아스피린이 목적에 따라서 용량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가장 또 우리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항생제,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곰팡이를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료 물질과 약을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합성물, 가공물들이 원료 물질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원료 물질을 약효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버드나무 껍질과 푸른 곰팡이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암센터 앞에 보면은 예전에 막 무슨 트럭들이 와 있고 거기에 여러 이제 풀들을 파십니다. 막 다려서도 팔고 갈아서도 팔고 이러시는데 특히 겨우사리 풀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헬릭소나 뭐 이런 약들이 있어서 실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겨우살이 발효 추출물을 주사제로 썼을 때 항암 보조제로 일부 인정을 받는 건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안 받고 있는 거고요. 열매나 식물 자체를 섭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료 물질이 약은 아니고 그 물질의 성분은 달여 먹거나 끓여 먹는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A가 부족하다라고 그럴 때 비타민 A를 보충제로 먹냐라고 보충제를 먹었을 때 오히려 폐암이 더 증가되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 뭐 이걸 전문 치료제인 비타민 A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뭐 노화규탄 여드름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 피부 문제 뭐 장애인 아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 문제가 아이에게 생길 수도 있는 것들처럼 농도가 진해질수록 문제가 더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뭐 이런 연구가 되면 국민건강영양주사처럼 실제는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D,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약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식 섭취를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 보충제로 먹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타민 D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햇빛을 안 보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이제 용량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높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시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정량에 대한 부분, 비타민 C도 마찬가지고요.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콩 성분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콩 사태라고 막 무슨 이제 이런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뭐 암을 더 유방암에서 뭐 문제가 되냐 뭐 이런 문제로 막 난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고용량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강보조 식품 형태로는 섭취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도 보았지만, 이런 하물며 이런 종합 비타민 자체도 실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경우들이 있고, 하지만 저희도 이제 가끔 종합 비타민을 권장해 드리는 거는,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음식을 잘못 드시는 환자분들, 이런 경우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제지, 우리가 음식으로 골고루 치아 건강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몸에 좋대요, 암에 좋대요라고 하는 것이 실제 암 예방에 좋은 건지, 암 치료에 좋은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이 암 생존자에게도 좋은 건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에 좋대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는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드시는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음식은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음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뭐 그런 길에서 막 파는 비위생적인 건 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거 안전한 가공식품의 그 식품의 유통 과정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균형된 식사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영양소 혹시 뭐 학생 때 배웠던 거 생각을 하시면은 필수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이거 왜 필수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음식으로 골고루 드시도록 하시고,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아까 그 유쉐이프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맨날 텔레비전이나 기사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년치 다 모아보세요. 우리가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몸에 좋다는 거 하나를 집중해서 어떤 치료적 목적으로 드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 식사, 난 간단히 그냥 생식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생식은 열량이 떨어지고 비타민도 부족하고, 또 간단하게 난 떡만 먹어요. 떡이랑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당이 많고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식이 제일 좋은 과정이고, 한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칼슘이 좀 부족, 칼슘과 단백질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챙긴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내 암이 무엇이냐? 내가 암의 어떤 장기? 그래서 보통은 내가 폐암, 간암이었는데 뭐 폐에 전이가 됐어요를, 그럼 폐는 전인 거거든요. 나는 간암과 폐암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발암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기였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 끝나고 나서는 세포 종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잘 제거가 됐습니다인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거된 그 암에서 나오는 그 암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세포 종류, 유전자형, 면역검사 결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꼭 챙기셔야 되는 거. 병기를 보셔야지 되는데, 수술 전에 임상병기라고 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다 해서, 어떨 때 보면은 수술할 때 보면은 유방에 암이 없는 상태로 수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상병기,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진단 당시에 병기가 있고, 수술 병기, 수술 이후에 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기 상태를 아셔야지 되고,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내가 장기가 뭐가 제거됐는지 모르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자궁암이다. 근데 자궁경부암이면 전부만 제거되는 경우, 난소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거고, 뭐 이게
자궁 근종이다. 그래서 근종을 제거하셨는데 경부는 살아있,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경부암 검사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의 장기가 어떻게 제거됐는지는 이해를 하셔야지 그 나머지 기능이나 이제 문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항암 종류, 방사선 부위, 면역치료제나 호르몬 치료제 종류를 알아야지 그 관련된 장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에 좋다라는 게 뭐예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암에 치료에 좋다는 건지 예방에 좋다는 건지 그리고 암 생존자에게 좋다는 건지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건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내 아이에게 줄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통 안전하고 골고루 건강하고 좋은 식단으로 하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데 과학적 근거와 장단점,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이득이, 난 완치를 바라는데, 연구 결과는 2주 연장,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감내할 만할 정말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해주시고, 내가 가치 있는 내 사회, 내 가정,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내가 할수 있는 나의 포지션과 역할에 내가 암 치료로 바뀌어 있는 나, 내가 암 치료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나에 대한 새로운 일상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암 생존기의 다양한 부분을 같이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를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